별 몸이 타방. 오늘은 파자마 파티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자마 파티 때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노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타입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먹방하는 유형. 먹는 게 남는 거다. 일단 배부터 채우는 유형입니다. 하하, 호호 웃으며 동지애가 싹트는 파자마 파티의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형 놀이 하는 유형. 여기 주문은 가능할게요. 여기 셀프예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최고 인기 있는 놀이가 바로 인형 놀이 아닐까요? 파자마 파티에서도 빠질 수 없는 유형입니다. 아, 여자들의 세계란. 싸움하는 유형. 역시나 어딜 가나 꼭 있는 유형입니다. 파자마 파티를 할 때는 보통 베개 싸움을 많이 하거나 진실 게임 혹은 장난을 치다가 진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화해하고 다시 재밌게 놉니다. 마니또 유형. 파자마 파티를 하기 전 미리 뽑은 자신의 마니또 친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타임입니다. 만약 마니또로 선택된 친구와의 사이가 평소 조금 서먹하거나 어색했다면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Dance all night. Dance all night 유형. 음악만 있으면 몸을 흔들어대는 타입으로 흥이 넘치는 유형입니다. 비슷한 타입으로 하루 종일 장소 불문, 시끄럽게 노래를 불러대는 나는 가수다 타입이 있겠습니다. 잠 좀 자자. 이것들아 새벽이야 새벽. 스마트폰 중독 유형. 다 같이 모이기도 힘든 귀한 시간에 스마트폰 액정만 보고 있는 유형입니다. 브롤스타즈,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무한의 계단 등을 함께하는 무리들과 옷이나 머리를 꾸미는 캐릭터 디자인 게임, 유튜브 보는 유형 등으로 나뉩니다. 아니 이럴 거면 집에서 하지 왜 만난 거야? 무더회장에 초청받은 동화 속 공주님들 유형. 여자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공주님을 품고 살죠. 하지만 불편하기도 하고 남들 시선 등의 문제로 공주 드레스를 평소에 자주 입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날 아니면 공주 드레스를 언제 또 실컷 입어보겠나요? 화면 속에 보이는 3명의 9살 공주님들. 한두 살만 먹어도 공주 드레스 쳐다도 안 보겠지만 지금의 맑고 순수한 마음과 영혼은 영원히 간직하길 바라. 보드게임 유형. 텐션이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누군가의 제안으로 보드게임이 시작됩니다. 온 세상 집중력 모두 모이게 되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팀을 한번 보겠습니다. 퍼즐을 하다가 탄력부터 반 정도 열심히 갔는데 중간에서 막혀 다 때려쳐버리고 틱톡 젤리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럼 6살 친구들은 무엇을 하며 노는지 한번 볼까요? 오우, 젠가 놀이를 하고 있군요. 스릴을 좋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인가 봅니다. 아우 귀여워. 걔는 왜 막는 거야 대체? 사부작 사부작 만들기 유형. 학교로 따지면 미술 수업 시간입니다. 보통 슬라임, 클레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미취학 아동들은 색칠놀이, 합이슬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나이는 어려도 골고루 균형 있는 시간들로 알차게 잘 보내고 있군요. 하지만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를 할 때에는 중간중간 부모님께 보고 전화나 문자를 꼭 드려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해드리면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겠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열심히 수다 떠는 유형. 가장 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은 내 친구 유형. 이런 유형은 보통 쉴 새 없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자세히 지켜보면 대부분 혼잣말입니다. 놀이터 투어입니다. 보통 친구와 수다 떠는 유형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은 학원 시간을 종종 깜빡깜빡해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자주 발견되는 분실물들. 우산, 신발 주머니, 바람막이 점퍼, 휴대폰, 책가방, 물병 등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네 태권도 시간 늦었어. 이제 엄마한테 주워 오겠다. 게임 중독 유형. 휴대폰이 주어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으로만 보내는 유형입니다. 보통 친구들 사이에서 게임 랭킹이 가장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아? 휴대폰 중독 유형. 이 유형은 게임 중독 유형과 마찬가지로 휴대폰이 주어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휴대폰과 함께하는 유형입니다. 보통 친구들과 보이스톡을 하며 게임을 하거나 페이스톡으로 슬라임 놀이를 하죠. 차라리 그냥 만나라 만나. 깜빡깜빡 유형. 건망증이 특히 심한 이 친구들이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들은 우산,
휴대폰, 준비물 등이 있습니다. 이 유형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이 녀석 또 휴대폰 잃어버렸구나 생각하십시오. 풀 스케줄 유형. 학교가 끝나고 공부방, 학원, 학습체 등등으로 스케줄이 꽉 찬 유형입니다. 싸움 대장 유형. 별것도 아닌 일로 잘 놀다가 갑자기 싸우는 유형입니다. 절교했다가 1분 만에 화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전화. 국번 없이 117. 나는 자연인이다 유형. 학교가 끝난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유형입니다. 처음 보는 이곳도 내 집처럼 편하게. 내가 눕는 곳이 바로 내 집 안방이다. 마인드의 유형으로. 놀이터로 직진 유형처럼 엄마의 고성과 등짝 스매싱을 자주 접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야, 이 녀석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 있지? 당장 안 들어와? 별이 봄이 다락방. 오늘은 주사 맞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유형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함께 고고신. 친구들은 어떤 유형인지 궁금하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 가지고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뿌잉뿌잉 여러분 사랑해요. 별 몸이 다 빵.